저희 공장 이중장구 쓰는 거 맞죠? 언제부터요?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말해봐요. 죄송해요. 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해서. 이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서울 호텔? 아, 그게 호텔에서 어음 받은 게 있어서요. 호텔 어음이라뇨? 서울 호텔 두 분 앞은 대금은 다 현금으로 받았는데. 이 돈 호텔에서 따로 빌린 돈이에요? 전 잘 몰라요. 알았어요. 대신 이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. 아버지가 돈을 빌려? 그럼 돈 때문에 은희 씨 고모를? 말도 안 돼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돈 때문이었어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호텔 사장님한테 그런 이유가 겨우 돈 때문이었냐고요. 성재야. 이미 호텔에 거액을 빌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그래. 공장 운영 때문에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형숙이 누님한테 빌렸다.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? 그럼 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? 할머니 아시면 사단이 날 게 뻔해서 그런 거야. 형숙이 누님이 갑자기 저런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이미 갚았을 거고. 아버지. 내가 겨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것 같아? 그것도 형숙이 누님을?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나가서 일 봐. 저도 돈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. 임성재 씨가 차 사장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아마 차 사장님을 우리가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우리가 아니라 내가 의심하는 거지. 최 실장은 차 사장님 믿잖아. 저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튼 임성재 씨가 차 사장님하고 그렇게 각별하다는 거지? 차 사장님, 친딸인 영주보다 성재를 더 각별히 키우셨습니다. 내년 봄까지 예식장 일정 잡힌 VIP 명단입니다.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명단도 포함돼 있어요. 임성재, 차영주? 그건 사장님이 사고 나시기 전에 미리 지시하셔서 올려둔 겁니다. 그게 언젠데? 그러니까 차 사장님과 만나고 얼마 안 돼서요. 차 사장님도 알고 계시나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알았어, 나가봐. 아마 사장님이 차 사장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김 여사 오지랖 넓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. 결혼식이 언젠데? 원래 내년 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안 됩니다. 성재 할머니 만나시기 전에 지시해 둔 것 같은데 그냥 취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그럴 필요 있어? 김 여사 뜻을 받들어 줘야지. 요 근래 차 사장님한테 신뢰를 한 것도 있으니까 사과도 하고 의심도 풀어줄겠 말이야. 그래, 실장은 언제 보러 갈 거야? 영주랑 주말에 보러 가기로 했어요. 저도 가요, 저도. 제가 가서 많이 깎아달라고 그럴게요. 그래요, 같이 가요. 자, 들어오시죠. 어, 여보. 예. 자, 들어오시죠. 예. 안녕하십니까? 아니, 부사장이 내 집엔 웬일로?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. 이 서류 내일까지 정리해서 책상에 올려둬. 여보! 여보, 좀 나와봐요. 무슨 일이야?